가성비하면 떠오르는 무텐다를 뛰어넘는 슬랙스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가격이면 가격, 사이즈면 사이즈, 핏감이면 핏감. 이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,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. 오늘은 이건 사야지 컨텐츠 첫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좀 가성비 있는 아이템들을 직접 구매해서 뭐 좋은 점 그리고 가성비 있는 아이템들이 좋기만 하겠습니까? 안 좋은 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알찬 쇼핑, 즐거운 쇼핑, 도움이 되는 쇼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제품 바로 슬랙스입니다. 사실 슬랙스 같은 경우는 옷을 잘 입든 못 입든 누구나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자주 활용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. 하지만 슬랙스를 큰돈 주고 사기에는 뭔가 아깝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솔직히 티도 안 나고. 그래서 오늘은 비바 스튜디오 소속의 브랜드죠. 바로 파치의 슬랙스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파치 슬랙스 같은 경우에 광고도 많이 때리고 있고 총 5가지 핏에 다양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이제 봄이다 보니까 옷들이 점점 짧아지잖아요. 그래서 5가지 핏 중에서 크롭 테이퍼드랑 크롭 와이드 슬랙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들에 대한 가격과 실제 착용한 핏 그리고 사이즈 추천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. 좋아요, 구독하기. 우선 파츠의 큰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. 정가는 29,900원인데 현재 할인값 28,400원, 그리고 쿠폰 이런 거 더 매기면 더 가격이 저렴해지거든요.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치고 가격이 너무 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보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것보다 더 가격이 비싸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는 가격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 갖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로는 바로 실용성인데요.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깔끔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활동성이 좀 떨어지거든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TR 원단을 사용해서 약간의 신축성이 있어서 움직일 때 되게 편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고요. 그리고 허리에 밴딩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나 착용할 때 되게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착용자 입장에서 좀 실용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번째 장점으로 꼽아봤고요. 네, 세 번째는 바로 기장감과 핏감입니다. 물론 이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제품마다 좀 조금씩 좀 디테일한 차이가 있더라고요. 이 부분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. 제 스펙이 키가 175에 몸무게 75kg로 어쩌면 대한민국 평균 그런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통 30, 31을 구매하면 다리가 짧아서 수선을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30 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딱 복사뼈에 그런 걸쳐지는 그런 기장감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기장감이 딱 떨어지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장감 측면에서 되게 만족스러웠고요. 또 핏감도 주위에서 바지 어디서 샀냐, 바지 핏감 예쁘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던 만큼 핏감이 되게 좋습니다. 아무리 고가 바지여도 핏이 좋지 않으면 그 바지는 이 바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에게는 아주 큰 장점인 제품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장점을 한번 꼽아봤습니다.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바지가 되게 얇다는 겁니다. 제품 설명할 때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봄, 가을, 겨울 다 착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름에 뭔가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슬랙스의 얇이였거든요. 물론 여름용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얇이가 더 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슬랙스는 아닙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아, 이런 것에서 좀 원가를 줄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할 거면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제품의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두 번째로는 구김이 없다라는 그런 광고와는 다르게 구김이 있습니다. 우선 블랙 제품도 조금 덜한데 제가 이제 라이트 그레이 제품을 구매를 했었거든요. 이 제품 지금 구김 있는 거 보이시죠? 근데 이게 제가 착용하거나 보관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자마자 이렇게 구겨져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보고 아, 구김이 없어서 활용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김이 되게 크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바지 핏보로 가시죠. 우선 지금 착용한 모습은 크롭 테이퍼드 제품이고요. 제가 30 사이즈 착용을 했는데 핏이 예쁘기는 한데 허벅지가 약간 좀 붙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허벅지를 여유롭게 가실 거면 사이즈는 무조건 한 개 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기장감 같은 경우는 딱 복사뼈에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.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댄디 룩이라든가 좀 깔끔한 미니멀한 느낌을 연출할 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롭 테이퍼드 핏 슬랙스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.
주시고요. 다음 제품은 크로 와이드 슬랙스입니다. 이 제품은 30사이즈 착용을 했는데 이건 허벅지가 여유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정사이즈로 가셔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까 제품과는 다르게 밑단이 넓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트렌드한 핏이라 생각을 하고 또 올해 봄 여름이 너무 활용하기 좋은 핏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핏의 슬랙스 없는 분들 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착용한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인데 컬러가 잘 나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보통 블랙 슬랙스만 입다 보면 좀 지겨울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느낌의 슬랙스 하나 있으면 포인트 주기도 좋고 코디의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다른 컬러의 슬랙스를 찾고 있는 분들은 이런 컬러감 하나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, 이건 꼭 사 컨텐츠 도움이 되셨나요? 물론 제가 말한 단점들이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그 가격 대비해서 그런 실용성까지 따져봤을 때는 좀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 생각을 합니다. 또 핏도 다섯 종류에 마르신 분들부터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까지 다양하게 폭넓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이런 폭넓은 제품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준수하게 나온 제품이라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앞으로도 더 그런 장점들 많이 내세울 거면 브랜드에서 그런 제품의 보완성은 필요하겠지만 가격 대비 따져봤을 때 되게 좀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아쉬운 부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이 개선을 할 거고요. 또 리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품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구매해보고 착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실질적인 그런 도움되는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쉐이크스였습니다. 빠이.